수확을 앞둔 농작물도 피해가 컸습니다. 충북에서도 이틀 동안 이어진 강한 비바람에 벼가 쓰러지거나 농경지가 침수되는 피해가 잇따랐습니다. 이어서 이유진 기자입니다. 이삭이 패기 시작한 벼들이 맥없이 쓰러졌습니다. 논에는 태풍이 핥히고 간 흔적이 선명하게 남았습니다. 늦장마로 고온다습한 날씨가 최근까지 이어지면서 벼알이 마르고 줄기가 가늘어지는 이삭병까지 확산해 강풍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. 세워야 되는데 인력으로 세울 인력이 없어요 지금. 그러고 요새는 뭐 인건비가 워낙 비싸니까 타산이 안 맞는 거죠. 지금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잖아요. 비닐하우스 속 고춧대들도 강한 비바람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. 밭에는 물이 들어찼고 밀려든 토사의 일부 작물은 제 모습을 찾기 힘듭니다. 이제 비료 성분이 있으니까 이게 물에 잠기게 되면은 그거에 의해서 독하니까 작물이 타버릴 수가 있는 거죠. 태풍 힌남노 여파로 청주와 옥천 등 충북 중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. 피해 면적만 축구장 27개 크기에 19만 7천 제곱미터, 120개 농가가 피해를 봤습니다. 벼 쓰러짐과 침수 피해가 가장 컸고 낙과 신고도 잇따랐습니다. 태풍이라든지 호우라든지 가뭄이라든지 저온 피해라든지 1년 연중 사실은 이상기후에서 자연재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작물재해 보험에 좀 적극적으로 가입을. 충청북도와 각 시군은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한 뒤 자체 사업비와 일손을 보태 피해 농가를 대상으로 응급 복구 작업을 도울 계획입니다.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.